사건과 이슈가 있는 곳이면 전라북도 14개 시군 어디든 찾아가는 본격 시사 프로그램 리사천리 이충훈입니다. 자,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이죠. 픽앤픽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한번 골라봤는데요. 네. 바로 이 사진입니다. 태양광 판넬 아닌가요? 굉장히 거대하네요. 네네. 이게 새만금 산업단지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인데요. 네. 한중경제협력 새만금 투자 1호로 주목을 받았던 그 중국 기업 CNPV의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아, CNPV. 그러니까 처음에 사진 봤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CNPV라고 하니까 알 것 같은데 최근에 먹튀 논란이 있었던 데잖아요. 네네. 맞아요. 판넬과 모듈 공장 건립하고 일자리 창출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사업 철회했잖아요. 네네. 네. 많은 기대와 주목을 받으면서 시작한 한중경협 1호 사업이 용두사미가 된 것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전라북도와 새만금 개발청은 이 사건에 대해 응당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을 각자 소개를 해주시죠. 네. 남원에 귀농을 했다가 10억 원의 빚만 남은 청년들의 이야기 올 초 방송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근 숨겨진 문서들이 드러나면서 또 다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남원 귀농 사기 사건, 추적 사건 너머에서 취재했습니다. 네, 현장일에서는 대기업 갑질에 맞서서 5년 넘게 혼자 싸움을 이어오고 있는 윤형철 대표를 만나봤습니다. 아직도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그의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2부 이슈 공방에서는요, 무주 하은의 집 학대 사건 실태 조사를 두고 도와 장애인 단체 간에 발생한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울러 자녀를 논문의 공저자로 올려서 입시 비리 의혹을 샀던 전북대 교수가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이 사건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탐사기획 일사천리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최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귀농으로 제2의 인생을 꿈꿨지만 빚더미에 앉게 됐다는 남원 청년들의 영상인데요. 모든 불행의 시작이 남원시 귀농귀촌 협의회를 만나고부터였다고 하는데 이 귀농귀촌을 도와야 할 협의회가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걸까요?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최근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청년들. 저는 올밤. 저는 곰. 저는 세나입니다. 저희는 함께 서울에서 전북 남원으로 귀농했어요. 귀농하면서 사기 맞아서 빚이 10억이에요. 화병 났습니다. 네, 우울증도 왔습니다. 저는 살도 30kg 나졌어요. 유쾌하시네요. 귀농 실패! 지난 5월 전주 MBC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만났던 이들. 인성학교 설립을 위해 2016년 남원으로 귀농을 왔지만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원시로부터 전 귀농귀촌 협의회장 김 씨를 소개받았다는 청년들. 우리는 인성학교 체험마을에 운영에 관심이 있고 그걸 좀 해보려고 귀농 준비를 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인성학교 체험마을 담당자가 있다. 귀농귀촌 담당자이기도 하다. 마침 그 사람이 서울 방배 그 귀농귀촌 센터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다. 당장 내일 그 사람을 만나러 가라고 하면서 자기 명함 하나 주고 귀농귀촌 센터장이라는 그 김씨 명함을 줬어요. 청년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김씨.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며 인정받는 그를 귀농 청년들은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청년들에게 땅을 구입하고 그 위에 건축물을 짓게 했다는 김씨. 그런데 놀랍게도 해당 토지는 김 씨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저희가 산 땅의 주인은 아내 명의였고 그 이후에 저희가 집을 지은 건설에 명의로 옮겨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귀농 청년들이 산 땅의 전 주인은 귀농귀촌협의회장 김 씨의 아내. 해당 토지를 건설사 대표 A씨에게 판 뒤 건설사 대표는 귀농 청년들에게 3배가 넘는 금액을 받고 되팔았습니다. 심지어 김 씨는 땅 소유자인 A씨가 운영하는 건설사에 건축을 맡기기도 한 상황. 그리고 이곳에 건물 4채를 짓게 했다는 김 씨. 큰 집 하나를 지어서 같이 살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절대로 안 된다. 꼭 네 명이 사야 된다. 이제 나중에 알았죠. 그게 소규모 3터 비어진 그 자리를 채워놓기 위해서였다는 걸 나중에 알았죠.
소규모 3터는 남원시가 도시민의 농촌 유입 촉진을 위해 4가구 이상이 새로운 마을을 꾸리면 도로 포장과 배수로 설치 등의 공동 이용 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 그런데 입주하기로 한 4가구가 갑자기 이주하며 소규모 3터 신청자인 김 씨가 이들에게 빈자리를 채우게 했다는 것. 이 땅 대출이 승인이 났다고 당장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날 내려왔어요. 할 게 너무 많으니까 인감 다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서울 올라가는 차 안에서 그거를 딱 펴서 보니까 그때서 처음 알았죠. 되게 공동 지분으로 묶여져 있더라고요. 김 씨가 임의로 작성했다는 계약서. 공동 명의로 계약이 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계약 당시에 분할도 되어 있지 않던 땅을 마치 분할이 돼 있는 것처럼 속이고 대지가 아닌 답 상태의 땅을 대지로 속여 팔았다고 주장합니다. 용도가 다른 거예요. 김 씨의 처제가 근무하는 건축사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사기라고 해서 당장 조사 받고 이 지역에서 무슨 사기를 쳐요. 여기서 평소에 지금 58년 살고 있는데. 검찰 조사 결과 이미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는 전 귀농귀촌 협의회장 김 씨. 그렇군요. 제작진은 토지 대장을 확인해봤습니다. 그 결과 2016년 6월 계약 당시 대지가 아닌 논으로 구분돼 있었고 토지 분할은 뒤늦은 8월에나 이루어졌습니다. 그 답증이 바로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다 허가 돼가지고. 어쨌든 답으로 돼 있었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토지가 분할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셨어요? 토지가 분할이 안 됐는데 이거는 설계사무소, 네. 토목사무소 다 해놨어요. 어쨌든 6월 24일에 계약 당시에는 분할은 안 돼 있었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전문적으로 말을 못하겠는데. 그래서 제작진이 직접 전문가를 만나 매매 계약 당시에 위법성은 없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답을? 대지라고 속여서 한 것은 가격면에서도 많은 차이가 있을 뿐더러 그렇죠. 없는 번지를 매수인과 상의 없이 가상으로 번지를 만들어서 매도를 했다면 이것도 충분한 위법성이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는 공동 지분으로 묶인 땅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다 그 이전을 해주기로 해놓고 마지막 등기 이전에 가서는 공동으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서전에 했던 얘기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인성학교 설립에 대한 꿈을 안고 남원에 귀농한 청년들. 각종 귀농귀촌 행사에 동원되며 남원시를 홍보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결국 이들에게 남은 건 수억 원대에 달하는 빚과 마음의 상처뿐이었습니다. 다 당해서 오면 어떡하냐고. 좀 덜 당했을 때 와야 좀 도와주던지 하지. 진행이라든가 대신했을 때는 우리 요거 좀 상의 좀 해보려고. 여기 부동이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오고 싶었죠. 상의를 좀 하고 요거 좀. 시청이 계속 하고. 오면서도 우리 거기 가서 할 일이 뭐가 있냐고 내가 알아서 해주는데 못 오겠어요. 그 얘기를 내가 한번 뒤를 준 것 같은데 끝마무리가 그 양반이 마무리 부분이 약하니까. 5개월이 지난 지금 귀농 청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 남원에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무도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더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국민에게 알려야겠다. 전국의 수많은 귀농 귀촌인들에게 확산된 청년들의 호소가 담긴 영상. 그러자 처음 이들에게 김 씨를 소개해줬던 공무원과 남원 씨는 동영상 사이트에서 영상을 삭제하라는 요청서와 내용 증명을 각각 보내왔습니다. 이런 남원 씨의 브랜드 가치?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훼손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뭐 입장문을 두 차례에 걸쳐서 게시를 해놨더라고요. 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친절하게 남원 시장님이 이렇게 저희에게 내용 증명을. 행정과는 무관한 사항이라며 선을 그어버린 남원 씨. 제작진은 당시 귀농귀촌 업무를 담당하며 청년들에게 김 씨를 소개해준 공무원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MBC에서 오셨죠? 네. 네. 이거 판매료는 실어주시고. 네. 네. 촬영을 하지 마세요.
미리 약속돼 있던 인터뷰를 끝내 거절한 해당 공무원. 아니 왜 인터뷰 안 하는 거예요? 공무원의 요청으로 서면 인터뷰를 진행한 제작진. 먼저 청년들에게 전 귀농귀촌 협의회장 김 씨를 소개해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귀농인들이 있는 땅을 구입 진행 중에 있다면서 남원시청 농정과를 방문하여 당시 농정과장과 함께 상담하였으며 거주하고 있는 귀농귀촌 협의회장과 관광체험마을 대표 등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귀농 청년들은 여전히 해당 공무원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차라리 그쪽에서 나를 고소해주면 나는 이제 최소한 이 요청서에 한해서는 증거 다 갖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증거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나를 당장 고소해달라. 당신들이 좋아하는 그 법으로 어디 시비를 가려보자. 그런데 지난 2017년 전라북도 감사에서 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소규모 삼터 사업 승인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된 것. 이것도 무슨 일입니까? 소규모 삼터 조성 사업 신청서를 대표자 정가 제출하면서 일가구가 건축 신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업무 연찬 부족 등으로 소규모 삼터 조성 대상지로 선정, 기반 시설 조성 공사로 실시하여 전라북도 감사 결과 관련 공무원이 훈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업 승인 시 건축 허가 필증이 첨부돼 있어야 하지만 2013년에서 2016년 남원시는 서류가 미비한 사업을 승인, 약 3억 원의 공사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서류가 미비한데 어떻게 이게 승인이 났을까? 그런 의문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 전에 것은 좀 미비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감사에 지적된 내용은 또 있었습니다. 2015년과 16년 김 씨가 소속된 귀농귀촌 협의회의 위탁 절차와 정산에 대한 부적정이 적발된 것. 시의 예산을 받아 운영되는 만큼 공개 모집과 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절차가 생략된 겁니다. 당시에 귀농귀촌 협의회는 어떻게 선정이 된 거예요? 지금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때 상황을 지금 아는 우리가 알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전북도 감사 이후 남원시는 민간 위탁 기관 선정 시 임의로 상대를 지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수의 방식을 허용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귀농귀촌 협의회 임원이었던 김 씨가 소규모 삼터 사업을 직접 신청한 것에는 문제가 없었을까? 그때 당시 지침은 없었다 하더라도 도의적인 문제라든지 그런 거에선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 이후부터는 이 소규모 삼터 대상지를 선정할 때에는 귀농귀촌 지원센터 임직원인지 확인을 해서 지금 현재는 감사 이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2017년 7월 1일자로 사직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남원시에서는 그런 귀농귀촌 업무를 손쉽게 해결해 줄 누군가가 필요했고 그 누군가에게 미래에 오는 귀농귀촌인들을 먹잇감으로 그냥 던져준 거예요. 네, 이 방송이 나간 지 5개월이 지났는데 귀농귀촌한 청년들의 삶은 조금 더 변한 것이 없네요.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2017년 전라북도 감사에서 소규모 삼터 사업 승인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네. 해당 공무원이 훈계 처분을 받기도 했는데요. 정작 이 귀농 청년들은 뭐 단 한마디의 사과도 네. 듣지 못했다고 하고요. 심지어 남원시는 이제 다 끝난 일인데 왜 그러냐는 태도를 보인다고 해요. 네, 소규모 삼터의 문제가 근데 이 마을뿐이었을까요? 네, 그게 궁금하잖아요. 저희가 또 다른 소규모 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다음 영상 보시죠. 또 다른 소규모 삼터를 찾아가 본 제작진. 전 귀농귀촌 협의회장 김 씨에게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귀농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혹시 그 씨 아세요? 알죠. 어떻게 아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저 여기 땅을 소개해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 집에 갔더니 한 7-8명이 모집이 됐어가지고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다고 해서 예, 사람을 모집 중이었어요. 네네. 소규모 삼터를 해야 된다. 네. 예, 예, 할 거다. 그 뒤에 이제 나오고 같은 날 방배동에서 교육받은 사람하고 같이 한 두 사람이 나오고 참여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은 센터장이라는 그 처제가 들어오고 해서 12명이 된 거예요. 지난 2016년
외지인 11명과 남원 시민인 김 씨의 처제까지 모여 신청한 소규모 3터 사업. 사업비 7천여만 원을 들여 기반 공사를 마쳤지만 A 씨는 해당 부지가 귀농인들이 농사를 지으며 거주하기엔 부적합하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여기서 농사를 지어보겠다. 나는 농약도 안 하고 정말 친환경으로 짓겠다. 나는 저는 그런 게 더 강했어요. 그래서 농협기술센터에서 공부했고 이제 나중에 아는 얘기, 허가가 안 나, 못 날 곳인데 허가가 났다 하더라고요. 집터들이 여기 좀 이렇게 위험한 곳이에요. 물도 많고 비가 오면 거의 이제 잠을 얻을 때는 못 자죠. 산 아래 위치한 마을. 많은 양의 비라도 내리는 날엔 산에서 돌덩이가 우르르 쏟아지는가 하면 배수조차 잘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을 졸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 농사짓기엔 좀 뭔가 어려운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다가 언제든지 덮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돌들이. 아주 큰 비가 오면 그러겠죠. 올해처럼 이제 또 온다 하면 이제 내년에는 위험할 것 같아요. 이쪽도 원래는 물이 이쪽으로 이 밑으로 해서 이 도로대로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여기서 막혀가지고 물이 도로 밑으로 빠져야 되는데 도로로. 이게 장난 아니게 무섭다. 심각한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소규모 3터로 허가가 난 이후 시행된 기반 공사가 엉망으로 마무리됐다는 것. 도로에 금이 가고 패인 것은 물론 배수 시설 역시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소규모 집터가 이제 허가가 돼가지고 11월 달부터 공사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16년도 11월 달부터. 그런데 문제는요. 예. 허무 공사가 엉망인 거예요. 엉망일 정도가 아니라 날림날림 이건 날림이 없어요. 네. 지금은 도로가 다 펴버렸어요, 그게 다. 여기 공간이 완전히 이렇게 피었잖아요. 여기가. 네. 무서워요, 저희도. 큰 트럭 같은 거 가다가 이게 무너지면은. 콘크리트 하나만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A씨가 주장하는 피해는 또 있었습니다. 이곳 역시 땅이 공동으로 묶여 있어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는 것. 우리가 뭐 경매도 올라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사실이. 전체적으로 경매가 오른 건 아니고 한 분이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바람에 그분 땅 소유가 경매로 나왔죠. 근데 그것도 감히 함부로 이제 손을 못 대죠.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개인대로 분할이 안 돼 있어요. 땅을 매매하면 공동으로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분할은 어떻게 되냐? 응응. 네, 그랬더니 된대요, 분할이. 그러면 공무원이 분할이 된다니까 당연히 되는 걸로 알고 있었죠. 그 땅을 매입을 했어요. 취재 도중 제작진은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주민들이 전 귀농귀촌협의회장 김 씨에게 거액의 돈을 줬다는 것. 네? 그 사람이 우리 귀농하는 사람들 12명, 13명을 모아가지고 땅주인이랑 협상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우리가 탕업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잖아요. 서류라든가 이런 게 잘 작성 못하고 하니까 그걸 많이 도와줬어요. 사례금조로 우리가 돈을 좀 주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시는데 협의를 해서 3천만 원을 주자 그랬어요. 근데 사례금으로 건넨다고 하셨을 때 주시는 뭐라고 하셨나요? 받았죠 그냥. 받았죠. 컨설팅 계약서 같은 걸 쓰자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사인 안 하고 계약서는 쓰지도 못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예. 10여 차례에 거쳐 김 씨에게 전달한 금액은 총 3천여만 원. 이들은 김 씨가 공무원인 줄 알고 철석같이 그를 믿었다고 말합니다. 센터장 하면 남은 기능기초 센터장 하면은 시에서 그래도 믿을 만한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거의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일단 센터장이라는 사람들이 귀농귀촌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는 거는요. 그 교육받으러 간 사람들은 와서 교육을 시키니까 공무원 전적으로 공무원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네. 이 사람들이 어떤 사기를 칠 거라고 생각을 전혀 않는 거예요. 여러 심의 과정을 거쳐 선정되는 소규모 3터. 그런데 신청서에는 하수 문제로 마을 주민들의 걱정이 많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재해 유발 검토 결과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받은 해당 마을. 그 심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현장을 직접 보시고 난 다음에 이 적합성에 대해서 심의를 하시는 건가요? 일단 현장 실사는 담당이나 실무선에서 하고 내부적으로 보고를 한 다음에 이제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 다녀왔는지 안 다녀왔는지 조금까지는 좀
파악을 하기엔 좀 힘듭니다. 해당 소규모 삼터 선정 당시 심의위원을 검토하던 중 또다시 익숙한 이름과 마주한 제작진. 그는 바로 김 씨였습니다. 오. 그렇다면 당시 귀농귀촌 협의회장이던 김 씨가 돈을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계세요? 그의 사무실도 찾아가 봤습니다. 직접 찾아갔군요. MBC 촬영팀인데요. 저희 이사장님 좀 뵈려고요. 이사장님 안 계세요. 아, 그래요? 그럼 연락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안 돼요. 보통 이제 출근을 하시잖아요. 가끔씩 이제 이제 뭐 한 번씩 오셔야죠. 아, 매일 그러면 출퇴근하시는 건 아니세요? 네. 그럼 저희가 어떻게 연락을 취할 수 있을까요? 연락처를 알려주시면은 네. 제가 오시면 말씀드릴게요. 이후 제작진에게 한 통의 메일을 보내온 김 씨. 과거 귀농 청년들의 고발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문서였습니다. 다시 한번 정식 인터뷰를 요청한 제작진. 하지만 끝내 그와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뒤로 그 만나 보셨어요? 안 만났어요. 사기 당했다고 딱 듣는 순간 서로가 이제 볼 이유도 없고 봐서 뭐 하겠어요.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지역에 다양한 거주 공간을 조성해 귀농 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소규모 삼터 사업.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러면 신청자가 귀농 귀촌인인가요? 귀농 귀촌이라는 규정은 없고요. 사업 신청자는 지역민이 할 수 있는 거죠. 지역민이 내가 그 일정한 부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 땅을 소규모 3% 한번 조성을 해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도시민들을 유치를 하는 것이죠. 입주 예정자 중 도시민이 70% 이상만 되면 지역민이 소규모 3% 사업을 신청해도 된다는 것. 외지인들이 그런 부지를 확보한다거나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기들끼리 조합 구성해서 여기 전혀 연고도 없고 이런 데 와서 그걸 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죠. 여기에 지역민이 한 분이나 두 분도 끼는 것이 끼어서 그 소규모 삼투를 조성하는 것이 그분들에게 빠른 정착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정책이 오히려 땅 주인들의 배만 불릴 수 있다는 귀농 청년들. 그 소규모 삼터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이제 귀농인들한테 혜택이 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땅 주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혜택이 다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기획 부동산으로 하라고 아예 내준 정책이 아닌가라고까지 생각을 해요. 귀농 귀촌 1번지를 꿈꾸며 관련 사업을 시정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원 씨. 지난 한 해 약 1,100여 명이 남원으로 이주했습니다. 귀농 귀촌인들이 새로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저희는 선례를 만들고 싶어요. 절대로 귀농 귀촌인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대한민국 전역에 퍼질 수 있도록 내가 본적이 이 고장이 아니어도 대한민국 사람이면 대한민국 어디나 살고 싶은 곳에 가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으면. 네, 정재 아나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이제 수년 수십 년 동안 살았던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삶의 터전을 잡는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이분들은 귀농 귀촌을 결심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본인의 땅인데도 분할이 안 된다는 이유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저라면 굉장히 불안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귀농 귀촌이라는 게 워낙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보니까 네네.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지원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제도를 지원하는 행정에서 뭐 한 번이라도 현장 실사를 꼼꼼히 하고 네. 서류들을 더 면밀히 살펴보고 했더라면 네네. 사전에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큰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뭐였죠? 귀농귀촌협의회. 네. 이곳은 사실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곳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반대로 귀농귀촌인들이 귀농귀촌협의회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네. 아, 너무 화가 나고요. 그리고 이 행정, 이런 일이 이렇게까지 발생하게 되기까지 행정 뭐 했냐. 이런 의문이 저는 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남원 씨는 그 어려움을 부디 잘 헤아려서 이 귀농귀촌인들이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 이런 피해가 없어야겠습니다.